하이 여러분들, 룹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짜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왔는데요. 오늘 온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왕가오리 있죠. 그 친구를 오늘 야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왕가오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온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야, 자 여러분, 제가 진짜 항상 오지만은 약간 좀 설레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이 비슷한 친구이지 않을까.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궁금증. 아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수조인데 여기 지금 가오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지금 종류는 모르겠는데, 와 저 친구 중에서 적당한 아이를 한 마리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이제 포획을 해서 야격을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와 이 친구 대박 크다. 이 친구 가로 한 2m는 될 것 같아요. 와 무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 뭐야, 유튜브가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 가오리 야격하기 앞서서 여기 전갱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여기 메인 수조로 푸신다고 합니다. 와 여기 가오리도 엄청 많고. 와 나간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때로 지어서 헤엄치는 거를 보통 스쿨링이라고 하는데, 저기 안쪽에도 메인 수조에도 전갱이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합류하면 굉장히 큰, 엄청나게 거대한 스쿨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오리 친구를 유인해서 보통 조금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매번 가오리를 포획을 해서 야격을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전갱이가 나가서 이제 아마 가오리를 잡으실 거예요. 이야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와 대박. 혼자 잡으신 거예요? 아 네. 와 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포대에 담아서 옮겨야 됩니다. 왜냐면 피부가 연약하니까. 와 100kg가 넘는다고 해요. 오, 와 드디어. 오. 자 여러분 이제 잡았고요. 이게 작은 가오리라고 하셨나요? 네, 우리 아쿠아리움 메인 수조에 있는 애 중에서 그나마 작은 거예요. 아 그나마 작은 거예요? 네. 아 이게 수조에서 밖에서 볼 때랑 완전 체감이 다르네. 그렇죠. 제일 큰 애들은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그래도 포획하기 힘들죠. 아 근데 제가 아까 느낀 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괜찮으세요? 체력 없으면 아쿠아리스트 못해요. 와 근데 진짜 아쿠아리스트 분들 오늘 보면서 또 느낀 거지만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를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혼자 끌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시면 나중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멋있는 분들이세요. 와 그리고 이제 야격을 하려면은 이제 또 관리사분이 계셔야죠.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저번에 영상에서 뵀었던 은솔로임. 네. 네. 수산질병관리사 분이세요. 네. 이제 가오리 야격을 한다고. 이제 약, 이게 약인 거죠? 네, 원래는 프로스컨텔이라고 네. 하는 가루대인데. 네네. 가루대를 여기다 직접 하게 되면은 잘 안 풀리는 가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먼저 물에 풀어주기 전에 일정 물을 조금 넣어서 그 다음에 약을 충분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주면 할 거예요. 아 근데 혹시 이 가오리는 네. 종류가 뭘까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흑가오리 친구고요. 흑가오리 이제 등 부분이 굉장히 까맣고 아~ 대부분은 얼룩덜룩 까만 부분이 많아서 흑가오리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는 다 큰 게 아닌 거죠? 네 아직 조금 더 이 친구보다 더 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 아 그러면 이만한 친구들은 혹시 야격을 하면 혹시 어느 정도 하고, 만약에 야격을 하는 이유가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 제거잖아요. 네네. 혹시 어떤 기생충이 나올까요 만약에? 지금 뭐 아파서 진행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구충 야격이라고 해서 흡충 계열 있죠. 아 이번에 아마 베네디아 흡충? 베네디아보다는 네네네. 친구들한테만 따로 붙는 또 네. 피부 흡충 계열의 흡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준대. 이거 프로젝트한테 약 같은 경우에는 그 아가미 흡충도 같이 잡아주고 있어요. 아 아가미 흡충 빼면 아주 속 시원하겠는데요? 그죠. 약을 진행을 해줄 거고, 이 약으로는 지금 1시간 약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1시간이요? 네네. 아 신기하다. 이 가오리 야격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좀 대형 어류들을 이런 식으로 함에 있어서 약간 행사같이 정기적으로 계속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많은 노고가 필요한, 많은 수고가 필요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생물들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약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약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약을 다 풀었으니까 1시간 뒤에 와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가오리를 이제 옮깁니다.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다. 이 친구를 그냥 번쩍들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포대에 올려서 안전하게 해서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와, 야, 갔다. 그래도 이게 몸에 붙어있는 그런 것 좀 떨어져 나오긴 했네요. 전액질이랑 근데 기생충은 약간 이런 거, 이거 점 같은 거. 아, 조금 있긴 하네요, 그래도. 근데 이 정도면은 개체한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모인다 싶으면은 이제 이 수조에 기생충이 많이 퍼져있다라는 증거로 보고 이제 다른 개체들도 진행하고. 근데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로 안 나오면은 조금 유예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 혹시 관리사님 이제 기생충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는데 정확한 거는 이미경 좀 검사해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번은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자, 와, 전에 왔던 곳이구나. 자, 이게 지금 가오리 약육하고 나온 물인데 여기서 이물질 같은 것들이랑 뭐 등등 확인을 현미경으로 하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안 보였거든요. 관리사님 눈에는 보이나요? 추정되는 게 있어요? 꽤 크죠. 아직은 조금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요? 근데 얘가 워낙에 너무 큰 애여가지고. 아, 이거 기생충인가요? 네, 그냥 눈에 잠깐만요. 보이는 기생충이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 일부만 보여요. 그 앞에 약간 앞코라 그래야 되나? 그쪽만 보이는데 이걸 뒤로 밀면 밀수록 흑반 뭐 이런 거랑 같이 다 보이는. 아, 이게 워낙 커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부분만 보인다 하고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 코딱지 많아거든요. 우와,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요. 네. 오, 되게 커서 한 화면에 담기지는 않은데 그냥 타원형 모양으로 있고 뒤에 되게 납작한 모양이네요. 조금 자세히 보면은 흑반이라고 해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돌기처럼 돼 있는 게 동그란 원형으로. 그게 이제 약간 빨판 느낌이라서 네. 이제 딱 붙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 표면에, 네. 피부에.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원래는 준산 편인가요? 아니면 없는 편인가요? 아니면 많은 편인가요? 저는 근데 제 눈으로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못 찾았어요, 저는. 이 정도면은 네. 거의 없는 편이라고. 왜냐면은 거의 네. 지금 수조에 손으로 꼽을 정도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 이거 혹시 이거 봐도 되나요? 여기에 네. 그 여태까지 이제 약육을 하면서 이제 기생충이 나왔던 것들을 조금 추려놓은 게 있는데 혹시 봐도 되나요? 이게 지금 흑가오리 아까랑 동일한 개체에서 나온 건데 우와. 지금 현미경으로 봤던 흑가오리가 실제로 육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둡니다. 근데 이거는 맞네. 저기는 별로 없었는데. 네. 와, 여기 보시면은 흰 동가리 니모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미 기생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그 뭐죠? 아감벌레, 아가미 기생충 그 친구 많이 잡아서 보고 한번 먹어보기까지 했는데 무튼 자연에서 물속에 있을 때는 뭐 헤엄쳐 다니는 알들을 먹고 표피 붓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서 무튼 오늘 굉장히 신기한 흑가오리, 그 대안가오리 속에 속하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번 영상에서 이제 수산질병관리사 이제 은솔님께서 등장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지, 그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걸 궁금하셨는데 저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일단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생명의학과라는 곳을 이제 진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딱 5개 대학만 교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청해권의 대학일까요? 아무래도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 해안가
색깔 인접한 학교들. 아. 대학교라던가, 부경대학교라던가, 이런 쪽에 대학들의 야. 과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나마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학업, 뭐, 진학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진로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치?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